샵 갔다 왔어. 메이크업 샵. 유치소 갔다 왔나벼. 갔다 왔지. 무대로 나왔지. 진짜 켰지. 약속 지켰지. 일단 속옷 정리하고 속옷 기존에 100개 있었던 거 다 버려야 돼. 왜냐면 나 구치소에서 1년 정도 있었어가지고 병 걸려. 병 썩었어 속옷이. 제이컵인가요? 네. 근데 나 진짜 제이컵으로 수술할까? 보형물 이만큼 넣어야 되거든. 밥 한 3공기 정도? 내가 달고 다녀야 돼. 그러면 줄렁줄렁 이렇게 되거든. 할까? 진짜로? 재수술 한 1,000만 원 정도 한대. 나 그래도 1,000만 원은 있거든. 어차피 아줌마 된 거 그냥 질러고 그럴까? 나 어차피 애 낳을 마음 없으니까 그냥 제이컵을 확 질러버릴까? 어차피 가슴 수술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대. 거기는 안 아프대. 나는 가슴 수술 한 13년 전에 했거든? 아 15년 전? 그때 수술했을 때는 존나 아팠어. 진짜로. 교도소 들어가면은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냐고? 아니. 교도소 안에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지정해준 자리에서 딱 자야 돼. 근데 옆으로 자든가 뒤로 자든가 상관없어. 지정해준 딱 이렇게 자리가 있거든? 이만큼 딱 이만큼 이 자리에서 딱 자야 돼. 1번이랑 3번이랑 자리 바꿔서 못 자. 근데 9번이랑 화장실이랑 붙어 있어. 새벽에 화장실 가잖아. 9번에서 자면 족같아. 중간에 막 깨잖아. 그래서 9번에서 자기들 싫어하지. 거의 다. 성형수술 했냐고요? 저 눈 4번에 눈 코 4번인가 눈 5번인가 했어요. 각종 필러나 얼굴 좀 떼. 피부술 받고 시술. 여기 턱은 안 하고. 턱은 내 거. 왜냐면 원래 갸름해요. 근데 눈이랑 코 하고 나서 이미지가 엄청 달라졌어. 턱은 내 거. 진짜. 턱 내 거라고. 내 거.